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개가 파는 것까지만 보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싹 나는 거 네, 올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올려드려야죠. 저기 연애 보리 같군요. 예, 연꽃 피고 그 다음날 갑니다. 그 다음날 꿀벌들이 가서 꿀을 물어가지고 오죠. 저 보이시죠? 예. 네, 그러면요. 바쁘신 분들은 지금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네,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연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뒤에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가 파는 영상만 봐주시면 되고요. 용어를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애에서 이제 꽃이 피면 요런 송이가 달립니다. 요거를 연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방에는 연방 속에는 연씨앗이 들어있어요. 연씨앗이 들어있고 연씨앗의 그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카롭고 아주 그 뾰족한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요. 밋밋한 부분이 안쪽에 가서 요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달랑달랑 합니다. 요게. 달랑달랑이요. 그래서 이걸 연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연방 속에는 연씨앗이 들어있다. 근데 연씨앗을 연씨앗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연자라고 합니다. 연자. 연자. 그래서 연자 개갑이라고 합니다. 개갑이라고 하는 걸 열 개자 쓰죠. 그 다음에 갑은 딱딱한 거. 그래서 딱딱한 그 씨앗을 연다, 깬다 해가지고 개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씨앗인데 이 씨앗인데요. 요거를 어느 한쪽을 잘라줘야지만 물이 들어가서 불어가지고 씨앗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씨앗이 뭐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를 연자육이라고 합니다. 연자육. 그 다음에 요 씨앗을 또 이렇게 깨보면 가운데 심이 들었어요. 파란 게. 요거는 연자심. 예, 그래서 연자심이라고 해요. 연육심이라기도 하고 연자심. 그래서 요 이 파란 요 싹이요. 요게 이제 그 싹이 돼서 나올 건데 요게 치매 예방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또 엄청 고가예요. 요게 요것만 마저 따로 팔기도 하고 차로도 덮어서 팔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간단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어떤 식으로 개갑을 해지되느냐. 요거 이 파라핀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물속에서도 개갑을 안 하면은 발화가 안 됩니다. 뭐 10년이 되건 뭐 몇백 년이 되건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간혹 되는 것도 있지만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개갑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뾰족합니다. 예? 그렇죠? 뾰족한 부분 반대를 개갑을 해 주셔야지 돼요. 반대. 요 부분. 요 밋밋한 동그스러운 부분을 개갑을 해줘야지 되는데 워낙 이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파라핀으로 덮여 있으니까 아주 매끌매끌합니다. 그래 하다가는 이 안 맞으니까 손을 다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지가위로 하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지가위를 정상적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반대로 돌려 잡으세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 물리는 데가 날카롭기 때문에 바로 물립니다. 퉁그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 바로 여기 물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 이게 타개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지든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손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개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하나 해볼까요? 자, 뾰족한 부분을 만지시고 그 반대편을 개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지가이도 반대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다음에 물렸으니까 그대로 미시면은 잘 되네요. 그렇죠? 자, 이제 다른 전지가이 가지고 해볼까요? 자, 여기 손으로 만져보니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셔야죠. 여기도 전지가이 반대로 잡았습니다. 자, 반대로 잡아도 이건 크니까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갑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밋밋한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상처가 좀 나도 상관은 없어요. 큰 상처만 아니면은 다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처도 안 나고요. 아주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다 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놈이 있으면 비립종이니까 발화가 거의 안될 거고,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이거는 충실한 거니까 배아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거의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날에는 한 5일 정도면 나와요. 5일 정도면 나오니까, 5일 정도면 이제 2, 3일이면 이게 많이 부풀고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5일 정도면 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거기까지는 쉬워요. 거기까지는 쉬운데, 그 이후서부터가 이제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그 이후 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을 올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신 거는 개갑하는 요령, 손안 다치게 하는 요령. 자,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튕겨져 나가는 것도 있고, 잘리는 것도 있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전지가이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면 튕겨져 나가니까 이게 매끌매끌하니까 이게 안 잡혀요. 예? 안 잡힙니다. 지금 안 잡히고 상처만 나죠. 이래다가 이제 손 다치는 거니까 이 반대로 잡으시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하시면 딱 물고 있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그래서 손도 안 다치고, 예, 구멍이 뚫렸죠. 예. 이거를 뭐 사포로다 갈고, 벤치로다 타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시간 많이 걸리고, 벤치로 하다 손 다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칼로 하면 더 위험하고. 자, 요 상태로, 보이시죠? 예, 전지가 반대로 잡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전지가의 반대죠. 그렇죠? 원래 같으면 이렇게 잡아야지 되는데, 이걸 반대로 고쳐 잡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밋밋한 쪽 해라 그랬단 말이야. 밋밋한 쪽을 하면, 이게 돌아서 안 나고 직선으로 나오니까 그 싹이 한 5일이면 나와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을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이거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5일이면 나올 게뭐한 10일에도 나오고 7, 8일에 빨르면 나오고 10일에 나오고 그런 식이 되니까 또 돌아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못 뚫고 나와서 또 그대로 그뭐 썩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밋밋한 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밋밋한 부분이 여기 지금 밋밋한 부분 잘랐죠.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을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갑하는 요령 다른 것보다는 이 전지가이를 거꾸로 들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전지가이를
거꾸로 들고 하시면 돼요. 예. 타이소가 뭐 5,000원짜리 전지가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주먹 전지가위도 요거 인터넷에서 뭐 5,000원 정도면 다 사거든요. 요거 말고요. 요거는 안 되고, 요렇게 생긴 거. 예. 전지가위 형태 주먹가위. 그래서 요런 거 사셔가지고 뭐 집에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잡고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개갑하는 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물에 침질을 했을 때 물에 가라앉는 거는 싹이 다 나올 겁니다. 뜬 거는 대부분 안 나오고요. 비립종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영상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영상은요, 지금 이것도 촬영한 것도 10여 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뒤에 영상은 내일 올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그거는 다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했던 거니까 당해년도 연시앗 연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에 좀 많이 들은 거는 딱 5년 됐습니다. 이게 5년 전 거. 그래서 5년 전 거, 그 다음에 당해년도 거, 똑같이 개갑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도 개갑을 하고, 개갑 안 한 거 따로따로 하고 해가지고, 비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 조건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내일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추적을 해서 중간중간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개갑하실 때 꼭 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3,000원짜리 연시앗 사가지고 하시면 딱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갑하는 것까지만 했고요. 다음번에 중간중간 이제 싹 나는 것부터 그 후에 관리 왜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듬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조만간 한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싹 나면 바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